민주통합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시중 전 반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금품 수수 의혹의 본질은 불법 자금 게이트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입니다. 최시중 불법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최시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스스로 불법 자금이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 수재 혐의만 적용해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 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 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 대행은 또 불법 사찰,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류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 때문에 검찰 자체가 흔들린다면서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 또한 이번 사건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는 동시에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는 물론 이 정권의 온갖 무능과 부패 실정을 전 국민과 함께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거센 공세로 정부와 검찰은 적잖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